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국제증시 전반적으로 빨간불 편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5일선에 안착하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 기대됐는데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 역시 3대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예상치 100만 명을 크게 하회한 26만 명이 발표됐고요. 실업률 역시 6.1%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가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시켜주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축소시켜주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또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은 어떤 찌릿한 시그널 줄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박원재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님 모실 겁니다. 자,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요. 또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종목명과 비중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윤 위원님 모셔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시장 공매도 우려와 달리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주 장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공매도가 시행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습니다. 뭐 크게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아마 체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공매도는 뭐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똑같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똑같이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개인 쪽에 좀 불리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수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유기간을 무한대로 좀 늘려놓는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60일로 한정돼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그게 좀 불합리하다 그렇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강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뭐 미국 시장 전날 3대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시장 하고 반등이 나왔었고 나스닥 시장은 신고가를 좀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다우지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면서 요번에는 아마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는데 거래소 시장보다는 뭐 코스닥 시장이 좀 더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겠죠. 결국 이제 상승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변수가 이번 주에 옵션 만기주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위아래로 방향성 다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상승 쪽에 좀 가닥을 잡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아마 3,220포인트 자리 때는 돌파 시도 안착을 하고 난 이후에 돌파 시도가 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이 사실 조금 많이 밀렸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갱신을 좀 못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이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코스닥 150 지수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코스닥 150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럼 결국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있어서의 고점권이요. 그리고 21선 부근짜리 때죠. 1005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좀 봐도 좋지 않을까. 뭐 1차적인 반등의 목표치를 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철강 쪽이라든가 화학, 뭐 이런 쪽 경기 민감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순환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쪽이나 정유 쪽도 마찬가지로 순환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격이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물소화 과정, 숨고리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산업재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건설 쪽이라든가 건자재 쪽, 시멘트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종목분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추이, 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차익 매물이 좀 추세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지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기업의 실적 상향 조정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EPS 증가치가 올해 들어서 신흥국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국의 12개월 PR, 선행 PR을 보게 되면 13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아 시장에서도 제일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지수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려면 IT 섹터가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속 섹터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기아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전차 쪽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지수가 좀 상승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 쪽에 있어서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전략은 유지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근거를 보게 되면 실적입니다.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투자는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유 관점을 유지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도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의 되돌림자리 때를 절반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반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폭이 좀 깊게 나타났습니다. 깊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하락을 시작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절반 정도 되돌림, 이 자리대를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한 28만 원대 정도가 좀 되겠죠. 뭐 21선 정도가 좀 될 거고 이탈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좀 될 수 있는데 이 자리대를 좀 절반 자리대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증권주 투자의 흐름들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도 이익에 대한 증가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나 뭐 석유 같은 경우도 저평가죠. 조정시엔 좀 봐야 된다라는 거.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유통 쪽에 있어서의 실적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소재 쪽에 있어서 실적이 좀 증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개 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마이너스 번역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TSE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돌파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0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국내 증시 저번 주에는 기관의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장중 3200선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 섹터의 강세가 돋보였고 낙폭 과대주나 소비주를 비롯한 이런 시장들의 흐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시장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원자재와 비금속 쪽 그런 주가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도 65달러 선 마무리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달러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자세한 개장 상황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0.24%, SK하이닉스는 0.39% 상승하고 있고요. LG화학에서는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92만 원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네이버 역시 각각 0.13%와 0.4% 올려 세우면서 74,900원 선, 36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이 상승불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이 굉장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38%대 급등 포착되면서 27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차가 1.12%, 삼성 SDI 역시 1.7% 급등 나오면서 각각 22만 6,500원, 65만 3,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0.58% 상승해서 3,2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0.5%대 강보합권 이상에서 움직여주면서 983선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좋습니다. 펄어비스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 빨간불 성공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45%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의 첫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2% 가까이 올라주면서 13만 4,400원 선까지 올라왔고요. 카카오게임즈 0.7%, 에코프로비엠 0.89%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강세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H1B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대체적으로 약한 흐름이고요. SK머티리얼즈가 거의 강보합권 움직임, CJ E&M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9% 상승해서 15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RTO제는 7만 7,200원 올라오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300원 상승해서 10만 200원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는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산뜻하게 출발을 해줬는데 특히 지금 대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시장 상황과 또 자세한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챙겨주시죠. 네, 저는 시장에 대해서 여태까지 거의 틀려본 적이 없다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공매도 이슈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4월 말까지 해서도 공매도에 대한 큰 시장 박살나는 흐름은 나오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종목들도 크게 밀리지 않을 거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었고 5월 3일 날 5월 4일 공매도 시작한 월요일과 그 다음날 화요일 딱 이틀을 늘렸어요. 그렇죠? 근데 대형주들 5% 이상 떨어지진 않았고요. 공매도라는 것은 제가 공개하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가 시작하게 되면 1년 동안 빠집니다. 계속 빠져요. 1년이 뭡니까? 2년 동안 빠져요. 1년, 2년 동안 빠지면서 종목들을 마이너스 50%, 70%를 박살내는 게 공매도의 힘인 거고요. 지난번 5월 3일날, 4일날 흔들렸었던 흐름들은 그냥 눌림목 수준밖에 되지는 않는 거예요. 시장이 하락장이 되지 않는 한 공매도는 판을 치기 어렵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동국제강이라든지 지금 철강 섹터들 강한 것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한데 그러면은 지금 벌써 공매도 얘기가 나온 이후서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공매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겠죠. 지금 증권주도 다시 튀기 시작하게 되는데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매도에 지금 겁이 나서 혹시나 박살이 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대형주의 수급들 좋은 것들 건설주, 철강주 여전히 수급 좋습니다. 정유화학주 수급 좋아요. 기가 외국인들이 뭘 사고 있는지를 이렇게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신 이렇게 사고 있는 업황들 있잖아요. 건설주들 마찬가지고 현대건설이라든지 보게 되면 여기 봐봐요. 지금 현대건설 어제도 외국인들이 17만 주 샀죠. 17만 주. 기관들 계속 담고 있죠. 한 달 내내 금융투자, 투신, 보험 이런 식으로 열심히 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매도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사고 있는 업종들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 건설주, 그다음에 조선주, 그다음에 철강주, 정유화학주, 기계주 뭐 이런 쪽에 경기 민감주들을 공략을 하게 되면
그런 공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울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오늘도 보면은 동국제강이 오늘 5%나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좀 팔아도 누가 사줘요? 기관들이 사주거나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는 혹은 포스코라는 이런 굵직굵직한 애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그 업종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전업종이 오늘 강합니다. 뭐 증권주도 강하고요. 건설주도 강하고 철강주도 강하고 뭐 약한 업종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모두 다 강하다라 그러면 지수는 넘어갈 수가 있어요. 지수는 여기 3266 이 라인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직 안 움직였던 경기 민감주의 소외주들 물론 다 움직였습니다만 그나마 안 움직이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주 섹터에서도 안 움직인 게 뭐 금호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안 움직인 게 또 뭐가 있냐면은 HDC 현대산업개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안 움직인 것들이 이제 움직일 타이밍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는 왜? 3266을 돌파할 거기 때문에 전업종이 다 강하게 보입니다. 이미 3월달, 4월달, 특히 4월달에서는 제가 실전 매매 종목에서 건설주들 다 추천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물산, GS건설 추천했죠. 그리고 현대건설 추천했죠.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추천했죠. 그러니까 건설주들, 대형주들은 다 추천했어요. 추천 안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왜 건설주를 추천했느냐? 철강주들이 저렇게 강하게 움직이면 철강주를 따라갈 게 건설주 아니면 증권주 아니면 뻔하거든요. 아니면 조선주. 이런 업종들이 이제 쫓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가 조만간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에 따른 순환매가 나오는데 경기 민감주 쪽에서 못 움직인 애들이 움직이거나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증권주와 건설주가 제일 유리하죠. 아니면 조선주들. 근데 조선주보다는 오늘은 보니까 증권주하고 건설주들이 강하네요. 철강주도 계속 강하고 그리고 정유화학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 IT 애들도 덜 떨어지진 않습니다. IT 애들도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를 견인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데 어려운 거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까딱하면 심심하면 넘어가는 게 지수 3300이에요. 뭐 지수 3300 올라가는 거 뭐 어렵지 않고요. 3500 가는 거 뭐 증권사에서 3500 얘기하죠. 그거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IT 움직이고요. 증권주 움직이고 건설주 움직이고 철강주 움직이고 정유학주 움직이고 조선주 움직이고 기계주 움직이면 지수 3500이 아니고 지수 4000도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여태까지 지수를 못 가게 했느냐. 지수를 그냥 박스권에 묵혀놓고 그리고 나서 공매도 이슈 앞두고 개인 투자자들 겁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눌렀어요? 대형주 IT하고 현대차를 눌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 셀티론 형제들을 눌러놨고 그랬던 건데 그게 고삐가 풀리게 되면 지수가 넘어가는 건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다. 벌써 지금 3223까지 올라와 있는데 겁먹지 마시고요. 계속 시장은 순환매로 나오는데 앞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 못 움직인 거 못 올라갔던 순환매 노리셔야 되고요. 대형주 쪽에서 못 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주들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IT 섹터도 쫓아 움직일 거니까 IT 섹터도 잘 보시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섹터 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섹터지만 이걸 펼쳐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들도 정유화학, 기계, 조선, 철강 뭐 등등등등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7, 8 업종들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또 세 번씩 또 움직이는데 지수가 종목들과 함께 지금 이제 원래 상승장이 찾아올 때 약간 종목들이 좀 미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슬슬 종목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종목들이 슬슬 미쳐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일찍 팔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실적에 받쳐주고 앞으로의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움직인다는 걸 믿는다면 조금 더 끌고 가실 필요는 충분히 있을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일단 한국조선해양 물어보신 게 있는데요. 자, 조선주 한국조선해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이었었죠.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현대중공업을 또 상장을 연내에 또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일단은 본격적인 조선업황의 빅사이클이 뭐 도래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작년 올해에서 이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연내에 또 현대중공업 또 상장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인데, 운인지수라든지, 뭐, 컨테이너스 운인지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올해, 조선 3사가 수주금액이래 급증을 하면서 벌써 실적 달성치의 절반 이상을 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M&A 이슈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M&A 이슈가 최종 결론이 6월 달에 나온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업황들이 좋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은 뭐 철강, 뭐 기계, 건설, 뭐 지금 뭐 시장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면 조선주들도 더 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얘기들은 이제 좋게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좀 많이 튀었어요. 많이 못 간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올라갈 수 있는데 바닥에서 좀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는 조금 지났다. 호재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바닥에서 쉬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호재들이 유가 나오면 수익이 난 사람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만 수익이 별로 나지 않은 사람들은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하시거나 지금은 약간 관망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지금 저는 한 30% 났는데요. 저는 60% 났는데요. 지금 많이 올라서 팔아야 되나요? 팔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수가 이제 계속 넘어가게 되면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줘야 될 그런 책임을 해야 되는 업종의 대표주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긴 할 건데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니까 나중에 조정받으면 혹시나 조정받으면 그때에서는 싸게 공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얘가 조정받지 않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뭐 조선주 움직이면 그 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라든지 뭐 그쪽 애들도 뭐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망 정도로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수가 신고점을 돌파한 데 있어서 조선주들도 순환매의 입장에서 오늘은 역시 증권주가 제가 어제 강요를 했을 때에서 건설주 아니면 증권주가 순환매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본다라 되는데 오늘 예상대로 증권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군요. 지수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현대중공업도 뭐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찌글찌글은 하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보다는 관망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 이제 펜오션입니다. 자, 이 펜오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매매 시그널 바로 이 방송에서 공략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이걸 드렸던 이유는 뭐 운임 가격 그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저는 HMM이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올라가니까 얘를 쫓아갈 종목으로 순환매로 얘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도 못 가지 않았어요. 얘도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고 그래서 그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정 시 좀 싸게 사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수익은 났을 겁니다. 3월 22일 날에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은 뭐 17% 났다가 지금 뭐 한 12% 정도 뭐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수익은 났는데 그럼 못 가느냐? 아니, 갈 수는 있어요, 더. 왜냐면은 뭐 저쪽 HMM이 꺾이지 않고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 그러면 해운주들도 계속 순환매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뭐 그래서 한 목표치나 10,000원 정도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꽤 많이 가겠죠. 10,000원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면. 근데 이게 쉬지 않고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벌써 각도가 이만큼이 섰고 얼마든지 조정을 6,000원까지 눌렀다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순절라인 뭐 6,000원 정도 잡는다라 그러면 눌리면은 오히려 싸게 6,000원 초반대에서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고 지금 수익이 10%, 17% 뭐 이런 식으로 나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10,000원 이상에서는 좀 욕심을 조금 자제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기존에 있었던 뭐 벌크선 운임지수 강세로 인해서 뭐 앞으로 4분기까지도 실적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뭐 중국 철강에 대한 그 감산으로 인해서 약간 이쪽에 이제 타격을 줄 거다라는 얘기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섞어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굳이 여기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관망의 의견을 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해운 업황들이 4분기까지 호황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중국 철강 감산에 따른 벌크선사에 대한 뭐 긴장을 해야 된다. 운임 고공 행진을 했었던 운임 가격도 꺾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올라갔으면 사실 뭐 꺾여도 된다고 봐요. 꺾여도 된다고 본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뭐 이게 박살이 날 거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올라가줬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쫓아가는 건 조금 조심하시고 오히려 조정시 지금 운임 가격이 너무 고공행진을 했으니 운임 가격이 이제 꺾인다라는 얘기 나오면 오히려 그때 싸게 사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눌리는 것까지 인정하고 목표치 만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으로 올라온 게 이제 TK케미칼인데요. 뭐 주유소 진품명품에서 이제 뭐 상담을 얘기를 해드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실전 매매 정수에서 12월 22일 날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12월 22일 날 작년 바닥에 있는데 정유 화학주 섹터에 스판덱스 관련 주거든요. 그래서 이쪽 업황들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과거에 정유주 화학주를 움직이게 되면 TK케미칼과 카프로가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TK케미칼이 그때 바닥에 있길래 12월 22일이면 그때 가격을 얼마 줬냐면 실전 매매 정수는 2560원을 줬거든요. 여기네요, 여기. 2560원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몇 프로 갔냐면요. 200여까지가 218% 지키고 있는데 정확히 느끼기는 206% 정도. 206.3% 수익을 지금 주고 있고 실전 매매 점수에 이제 베스트 5 수익률의 랭킹 5위로 지금 등극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줬을 때에서 준 이유는 시장을 좋게 봤고 바닥에 있었으니 그렇죠 바닥에 있었으니 뭐 3,000원이나 3,500원까지는 갖다 놓겠거니라고 해가지고 줬던 종목인데 이렇게 많이 갈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유화학주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고 뭐 스판덱스에 대한 시장이 호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는 얘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까지 이제 붙여지게 되냐면은 그 계열사인 SM생선이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계열사인 회사인 SM생선이 해운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SM상선이 상장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 호재에 그냥 막 그냥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미 추천한 이후에서 206%나 올라갔기 때문에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되고요.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터지게 되게 되면 그때에서는 이제 상투 치고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과 기관들과 투신들이 열심히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기 뭐 3,000원이나 2,000원이나 1,000원대 싸게 사가지고 지금 주가가 200% 300% 올라갔으니까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면 안 되고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싸게 주워 담아 썼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12월 22일 날에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왜 그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고요. 떠있을 때에서 호재 뉴스가 나온다? 그걸 산다? 그게 아니고 그 호재 뉴스가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먼저 사놔야 처음에서는 스판덱스 원사의 뭐 호황으로 인해서 움직였지만 나중에서는 얘네들이 주가를 더 띄우기 위해서 여기 저기 이런 데서 이제 막 호재들을 다 모아와요. 그리고 나서 주가를 이제 급등을 시키죠. 그래서 갈 종목들은 호재 요만한 걸로도 잘 움직이는데 안 움직일 종목은 호재를 뭉탱이로 다 갖다 놔도 꼼짝도 안 합니다. 그런 경우들 많아요. 특히 약세장에서 과거에서는 급등했었던 호재들이었는데 지금은 먹히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약세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뭐 강세장으로 전이 되려는 뭐 흐름 속에 있으니까 못 갔던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또다시 이제 TK케미칼 같은 종목이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는 관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종목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시장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매매 시그널 체크해드렸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펜오션, TK케미칼 체크해드렸고요. 현재 시장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 받고 있고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370억대, 코스닥에서는 750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관이 선물시장에서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세가 지금 본장 현물시장에도 유입이 될지는 지켜보셔야 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증권주 매우 강합니다. 삼성증권 5%, 미래에셋증권 4% 상승률 키워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테마주에서는 여전히 비철금속과 정유주들이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이렇게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위원님 바로 또 만나봐야겠죠. 박원재 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여전히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개장 상황과 함께 매매 시그널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시장은 항상 우려를 딛고 올라가죠. 지난주 공매가 재개가 됐을 때
시장은 공매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두려워하게 공포를 조장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의외로 지수는 반등을 하죠. 시장은 항상 그 시황,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공매도가 시장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뭐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실적의 방향인데 실적의 방향이 올해 사상 최고치를 찍을 거다. 이러한 전망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꺾인다고 예측하고 섣불리 인버스를 넣거나 이게 거꾸로 가는 전략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공매도는 이제 시장의 찻잔 속에 비풍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라는 것은 시장의 전략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일정 수준 어떤 고평가 논란이나 지수의 부담이 생길 때는 하방의 힘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하방의 힘, 하방의 세력이 생겼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를 살펴보면은 이미 고점 기준으로는 이제 사상 최고치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을 주도한 것은 코스피 시장이에요. 코스피 시장을 또 그중에서 끌고 간 것은 시크리컬 굴뚝주입니다. 갑자기 여태까지 쳐다도 보지 않았던 굴뚝주들이 철강업종을 포함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성장주였고 지금은 굴뚝주가 한창 진행 중인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투자자들의 눈은 지금 핫한 쪽에 가 있다는 거죠. 사실 철강주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난 연말부터 계속 드렸던 얘기였어요. 방송에서도 종종 얘기를 드렸고 종목 전략으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 항상 이쪽이 시세가 탄력이 나고 이슈가 되고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 시세는 조금 더 가겠으나 보유자의 몫이고 신규 투자자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도 돌아보면은 BBIG라고 해서 굉장히 뜨거웠죠.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쪽이 핫했는데 지금은 이쪽이 배터리 외에는 이제 배터리와 인터넷 외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소강 상태입니다. 지금 뜨거운 게 이제 굴뚝주예요. 철강, 화학, 조선건설 기계, 수리재 이쪽이 올라오는데 하반기에 어닝이 꺾이지는 않기 때문에 추세가 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투자자는 항상 업사이드 대비 유리한 걸 찾아야 됩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더 갈 것인가와 아직도 못 가고 쉬고 있는 섹터 중에서 업사이드를 항상 비교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바벨 전략. 지금 쉬고 있는 거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이쪽이 철저히 쉬고 있고 제약바이오가 가장 약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바벨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가 이제 경험에 의한 투자자의 몫일 텐데 언제나 과유불급입니다. 좋아 보이는 쪽이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적절한 밸런스를 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제가 대한제강이라는 종목을 3월 초순경에 철강업황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어느덧 한 70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떨까요? 철강업황이 이제 조용할 때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요새 워낙 뜨거우니까 다들 관심이 많은데 철강업황은 제가 종종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이 항상 공급과잉의 원천 문제였고 중국이 공급을 쏟아내면은 업황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철강업황에 돌아서는 거는 중국이 확실하게 감산 계획을
나름대로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세라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산 철강이 중국 외에 이웃 국가로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봐야 될 걸 청강업 방을 중에서 봐야 될 거는 원자료인 철광석 가격과 열연가격의 스프레드. 두 번째는 중국이 과연 증치세를 포함해서 감산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로 진행되고 있는 인프라 투자가 과연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면은 철광업황은 뭐 쉽게 방향이 꺾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업황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항상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놓고서 항상 탐색을 해야 되죠. 탐색을 하면서 고점을 찾는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 저녁 시간 주유소에서 진품명품 시간에 얘기드렸던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셀 업체로서 성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2차전지는 여전히 25년, 30년에 가도록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고 결국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제 어떻게 선점하느냐의 문제인데 지난달에 중국의 CATL이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 캐파가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고 국내 주요 플레이어 중에서 세계 플레이어는 저마다의 역량으로 설비 증설 계획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노베이션은 이제 LG화학과의 소송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주춤거렸죠. 그래서 30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수직 하락했다가 소송 이슈가 벗어나고 이제 다시 원위치입니다. 여기서 원점 시장인데 최근에 어떨까요? 정유 쪽도 좋죠? 정유 쪽도 살아나고 있어서 원래 SK이노베이션의 본업은 정유업입니다. 정유업이 드디어 정제 마진이 3.5달러를 넘어가면서 SOIL 순수 퓨어의 정유회사도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성장 이슈와 더불어서 증설 이슈를 많이 갖고 갈 텐데 정유업황까지 돌아서기 때문에 천군만마다. 그리고 계열사 매각을 통해서 또 SKIT 테크놀로지 성장을 통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송 비용 2조 원은 딱히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은 결국 중국 기업이 점유하겠지만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과 특히 미국 시장 점유율이 급속도로 늘어난다. 이런 사실을 고려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이 현재 가격이 26조인데 26조의 정유 부분 한 20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는 거의 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아마 가격 전략을 세우는데 현재가에서도 뭐 편입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 체크해드렸고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시장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지속적인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개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상방을 지지받고 있고요. 여전히 증권주와 철강 금속 업종 강세인 가운데 유가가 1%대 넘게 상승률 올려주고 있습니다. 65.59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여러분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순서는요. 오늘 작전 리포트에서 뵀던 반가운 얼굴이죠. 허반석 전문위원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부에서 2부까지 이렇게 또 뵈니까 네, 오늘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서울경제TV 저녁 프로그램 주유소에서 포트로 선정했던 그런 종목들 오늘 또 체크해 주신다고 하는데 진품 명품 종목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 종목 먼저 체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로 호텔 신라입니다. 지난 4월 15일 목요일 저녁 방송이죠. 주유소에서 호텔 신라가 포트에 편입된 종목인데요. 이제 막 반등을 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적인 목표가로는 이제 10만 원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기관 수급 흐름을 보면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송을 보시고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도 뭐 9에서 10%가량의 수익률을 좀 보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따라서 앞으로 면세점 부분들 여전히 좋고요. 그리고 공항에서의 면세점 임대료 감면 혜택들 이제 고정비로 지출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호텔이나 레저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일들만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적자 사업이라고 한다면 호텔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신라호텔 서울에서 조금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 객실료를 조금 낮추고 객실 점유율을 높여서 운영의 효율성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부분들 대응책으로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여행이 조금만 더 활발히 되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시프트업 주가가 된다면 결국엔 해외여행객들 자유로운 입출국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주가 10만 원 그 이상도 노려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 이제는 조금씩 진입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만 원 이상의 수익률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시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SDI입니다. 지난 5월 6일 네, 직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매수가를 64만 원 언저리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오늘 아침 조금 살짝 주가가 뛰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65만 5천 원이 현재로서는 고가 영역인데 이렇듯이 조금씩 주가는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앞으로 조금 잡으시려면 조정 시에 조금 매수 관점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분기를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저점으로 전망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 분기마다 실적이 상승하고 플러스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중대형 전지 사업 보죠. 전기차 배터리 부문 흑자 전환의 해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본격적인 흑자 구조가 탄탄하게 이어질 전망이다라는 부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 아닐까. 현재 주가 쉴 만큼 좀 쉬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로는 80만 원 전고점 영역을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려하셔서 아직 매수를 하시지 못한 분들이라면 매수를 고려해 보시고 다만 장기적 긴 호흡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꼭 포트에 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한 종목씩 있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삼성제약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제약인데요. 삼성제약은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주 관련해가지고 삼상 임상 결과를 오는 6월 4일 ASCO죠.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에 대한 발표 초록이 오는 19일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2015년부터 20년도 4월까지 뭐 세브란스 병원 등을 포함해서 약 148명에 대한 임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회사 측에 따르면 안전성이나 뭐 특이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기대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ASCO, 미국 임상종양학회의 초록이 발표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이 조금 더 네, 이어질 수 있습니다. 9일이 초록 공개이기 때문에 현재도 장 시작 이후에 상승세를 조금 더 높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조금 추가적인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유자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얄궂게도 추세 하단에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좀 6천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나올 때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서 서디를 하신 분들이 매수를 차곡차곡 해놓으셨다면 충분히 19일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이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레키로나 관련된 첫 글로벌 판매가 이루어졌는데요. 파키스탄 100만 바이알 판매를 했다라는 부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럽이나 중남미, 인도 국가들과도 수출을 조금 협의 중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에서는 셀트리온이 공매도 거래대금 2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코스피 중에서 가장 공매도 높은 1위로 되었고 공매도 비중은 약 12.6%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CGN이 공매도 거래대금 700억 원을 넘기면서 공매도 비중 1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얄궂은 이 추세 바닥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작은 비중으로 다만 장기 호흡으로 가지고 가시면 추가적으로 이 레키로나주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추가 계약 성사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신다면 공매도에 대한 여부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부 비중 측면에 있어서는 적은 비중으로 가져가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완숙기에 접어든 그런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사모펀드나 연기금,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주가 바닥에서 다시 말아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기술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25만 원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30만 원 이상 권역대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삼아보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의 슈팅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제의 추가 계약 성사 여부를 보시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시장은 앞으로 공매도에 대한 이슈는 조금 겁을 주었다. 그리고 투자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대차 거래 잔고가 높은 그런 기업들도 이익과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들이라면 주가의 상승은 여지없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5월 앞으로 이익을 이어가실 수 있다. 수익을 이어가실 수 있는 종목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꼭 실적이라는 부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의 장세에서도 좋은 수익 거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수익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실적 기반 종목들에 집중을 하는 것이다라는 허반석 위원님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 다시 힘을 내서 상승폭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세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바이오주들도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